자, 여러분 오늘은 부러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은 살면서 부럽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신 적 있나요? 저도 뭐 부럽다라는 생각을 안 한 거 아니에요. 한 적 있어요. 흔히 이런 얘기 있잖아요. 뭐 부러우면 지는 거다. 근데 맞아요. 부러우면 지는 거 맞아요. 진짜 부러우면 지는 거 맞아요. 예를 들면 친구가 나보다 먼저 집 샀어요.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걔가 먼저 승진을 했어요. 아니면은 그 사람이 먼저 나보다 성공했어요. 우리 이럴 때 흔히 진짜 마음이 부럽죠. 그죠? 부러워요. 근데 이런 생각 해본 적은 있으신가요? 그 사람이 부럽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하고 있다라는 건 그 사람의 성과를 내가 같이 아주 오랫동안 즐겨주고 있는 거죠. 걔가 뭔가 집을 샀어. 부럽다. 잘 됐다. 이렇게 말아야 되는데 부러워. 걔가 집 샀어. 어떻게 집 샀지? 시집을 잘 가서 그래.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그래. 이 생각을 한 일주일 정도 해주고 있다는 건 걔는 이미 집 사서 좋아 생각을 걔는 이틀 했는데 나는 걔보다 5일을 더한 거 아니에요? 5일을. 그게 무슨 얘기예요? 본인도 안 하는 성과에 대한 자축을 내가 내 시간을 내서 엄청 오랫동안 해주면서 매우 부러워하고, 그리고 여러분 남을 오랫동안 부러워하면 내가 사가요. 내 생각이 샀고 부러운 감정에 가슴이 문드러져서 내가 사가요. 내 마음이 사가요. 그래서 좌절이 와요. 그리고 내가 가진 현재를 되게 보잘것없게 만들어요. 그래서 오늘 힘있게 살아갈 힘을 부러움 때문에 다 잃어버려요. 결국은 얻은 게 뭐예요? 그 친구 부러워해 주는 거 걔는 이틀 좋아했는데 나는 일주일 내내 부러워하면서 걔가 써야 될 시간을 내가 대신 써주고 있잖아. 지금 부러워하면서. 게다가 부러워하면서 감정이 사가요. 감정이 건강해야지 나가서 일도 하고, 감정이 건강해야지 나를 칭찬해주고 현재 내 위치를 올바로 봐주고 현재 나를 제대로 봐주고 나를 데리고 살 힘이 생기지, 부러워하는데 힘을 다 뺏기고 삭잖아요. 그럼 남는 게 좌절밖에 없어요. 나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. 부러워서 진다는 얘기가 뭔지 이제 아시겠죠? 진다라는 근거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. 내가 좌절했는데, 내가 감정이 사갔는데, 내 시간 걔 축하해주는데 다 썼는데 진 거 아니에요? 자, 그렇다면 사람이 부러웠다는 감정은 되게 자연스러운 걸로 한번 우리 봅시다. 그냥 들잖아요, 그런 감정이. 근데 이 자연스러운 감정이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나를 못난 사람으로 만들게 두지 않기 위해서 부럽다라는 감정을 통제하고 나를 제대로 올바로 볼 수 있게끔 나를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? 여러분 부럽다라는 감정 그대로 두면 안 돼요. 일주일 가만히 그 감정에 두면은 그 감정에 나를 다 통제해버려요. 내가 이 감정을 통제해야 돼요. 그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죠. 저도 이거에 대해서 생각 오래 했거든요. 자, 여러분 첫 번째 하실 일입니다.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요, 부럽다라는 감정을 논리적으로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. 그게 뭐냐면 내가 왜 부럽지? 생각해봐요. 예를 들어볼게요. 제가 옛날에 강사 생활을 처음 했을 때 진짜 너무너무 유명한 강사가 있었어요. 막 TV에도 나오고 뭐 어디 모임회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다 그 사람한테 사인 받으려고 막 줄 서고 근처도 못 갈 정도로 막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. 그분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었죠. 저 사람은 나보다 10살이 많아. 첫째. 저 사람은 나보다 이 일을 한 지 벌써 10년 이상 나보다 일을 더 많이 했어. 그리고 이런 모임에도 저 사람은 수천 번 나왔어. 나는 이 모임의 다섯 번째야.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이 분야에서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아직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부족했고, 그리고 나는 이미 저 사람이 10년간 무진장 노력한 걸 나는 한 적이 없어. 고로 지금 이 부러운 감정은 매우 정상적인 감정이야. 그죠? 정상적인 감정이죠. 그러니까 대단하시네. 10년이나 먼저 하셨네. 나도 10년 동안 열심히 하면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겠네. 감정 정리 끝. 그리고 내 시선에 그의 성공을 담아서 오고 앨범에 담아두면 되는 거야. 부러운 앨범이라는 거 아세요? 혹시 부러운 앨범? 친구가 집 샀을 때 눈에 딱 찍힌 거, 나보다 성공한 사람 때문에 눈에 딱 찍힌 거, 나보다 먼저 승진한 사람, 나보다 먼저 돈 번 사람 딱 찍힌 거,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부러운 앨범이에요. 앨범. 그리고 오래 볼 일은 아니죠. 그 앨범을 들쳐서 오래 볼 일은 아니고 뭐예요? 그냥 거기다 두세요. 그냥 거기다 둬. 여기 있구나. 끝. 앨범 덮으세요.
그리고 뭘 봐야 돼요? 나의 현재를 볼 수 있어야 돼요. 알고 보면 어때요? 시간 차이잖아요. 나보다 10년 먼저 했기 때문에 된 거잖아요. 혹시 운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. 나랑 똑같이 시작하는데 걔가 먼저 집 샀어. 어? 그러면 쟤는 운이 좋은 것 같아. 집을 잘 골랐어.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. 쟤가 맞은 첫 번째 운에 쟤는 걸려든 거지. 나는 그 첫 번째 운이 아직 안 왔을 뿐이야. 여러분 혹시 몰라요? 두 번째, 세 번째 운에 걸려서 파산하는 수도 있어요. 다 좋은 운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쟤는 첫 번째 좋은 운을 쓰고 있구나. 아, 나는 운이 아직 남았어. 난 다음 운이 오면 쓸 거야. 이렇게 정리. 오케이? 자, 이렇게 정리 하나 합시다, 우리. 자,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. 이런 게 있어요.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무지 부러워하는 그 시점이 그 사람 인생의 클라이막스 아닐까? 어? 대부분요, 내가 본 무지 부러워한 그 현장은 그 사람 막 신문에 나와, 막 방송에 나와, 막 엄청 친구들 사이에서 막 소문나서 대부분 그 사람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내가 목격한 거예요. 인생이 내려갈 때도 있어요. 그러니까 누군가 한 번쯤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있단 말이에요. 그 클라이막스 때 대부분 다 어때요? 네이버에 나오고 신문에 나요. 그걸 목격하고 그게 그 사람 인생의 전체를 차지할 거라고는 생각하면 안 돼요. 그냥 잠시 거쳐간 클라이막스였어요. 그리고 우리에게도 클라이막스는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남의 클라이막스를 다 100개 모아갖고 그걸 쳐다보고 저장을 하고 그걸 보고 어머 나는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? 이건 옳지 않죠.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러움이에요. 없애버리면 돼요. 삭제하세요.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하세요. 아, 내가 본 건 저 사람의 클라이막스야. 저 사람도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고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을 당연히 겪겠지. 나에게도 클라이막스는 올 거야. 지금 올라가는 중이야 라고 생각할 거야.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 이런 얘기에서 안 되긴 했지만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어요. 운명이에요. 누군가는요 반드시 클라이막스를 맞으면 반드시 또 내려와요. 그래서 그 사람 내려올 때 뭐 괜히 또 고소해야 할 것도 없어요. 다시 올라갈 거예요. 내리막 오르막 다 있는 거니까. 그러니까 남의 클라이막스 보고 뭐 이걸 막 그 인생의 전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도 클라이막스가 있을 거라는 걸 믿고 기다리고 나에게 집중할 것. 이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. 그렇다면 해야 될 일이 뭘까요? 해야 될 일이. 부러울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. 여러분 바쁘면 안 부러워요. 한가한가 봐. 되게 한가한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요. 하루 종일 부러워하는데 감정을 다 써요. 바빠야 돼요. 바쁘면 부러워할 시간이 어딨어. 지금 내일 하기도 너무나 바쁘지 않겠어요? 옛날에 제가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강사 생활을 할 텐데 사실 제가 초보 강사 때 강사 5년 차, 10년 차밖에 안 됐을 때 얼마나 나한테 부러운 사람이 많았겠어요. 생각해 보세요. 주위에. 그 사람 부러워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? 내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. 내가 나한테 집중 안 한다는 뜻이고 내가 아마 그렇게 한가한가 보지. 저는 이런 생각해요. 누군가가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해야 돼? 빨리 내 집으로 돌아와서 나한테 집중할 것. 그 장소에 있지 말고 빨리 오세요. 집으로. 저 얼른 집으로 왔어요. 부러울 때마다. 모임 나가서 너무 부러운 사람 왔어? 어우 집에 가고 싶어 죽겠어. 왠지 아세요? 집에 와야 공부하잖아요. 집에 와야. 책을 펴놓고 더 좋은 강사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날 찾아오는 강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했어요. 어떻게 하냐.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7시까지 공부하는 걸 7년을 했다고요. 제가. 한가할 시간이 어딨어요. 남 부러워할 시간이. 어떻게 하냐면 내 현재에 집중하고 내 현재에게 희망이 되게 하루를 살고 그러다 보면 어떤지 아세요? 부러워할 틈이 없어요. 그리고 언젠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 분명히 되어져요. 저는 그렇게 부러움을 이겨냈던 것 같아요. 부러움이라는 감정에 지지 않고 부러움이라는 감정에 내 시간을 주지 않았던 거죠. 여러분 세상에 제일 한심한 게 부러움이라는 감정에 시간 주는 거예요. 부러워하는데 일주일 쓰고 부러워하는데 한 달 쓰면 어떤지 아세요? 내 집에 있지 않고 남의 집에 사는 거랑 똑같아요. 얼른 집으로 오세요. 남의 집에 그만 있고 남의 집 불편해요. 내 집이 제일 편해요. 강사료 수백만 원씩 받으면서 막 유명한 강사 있어. 저 초보 강사 때 부러워했거든요. 아니요. 내가 받는 5만 원이 더 소중해요. 그리고 그거 키워가는 게 현실이고요. 그 5만 원에 희망을 갖는 게 더 좋은 거고요.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. 자,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수록 또 나 왜 이렇게 부족하지? 모자르다고 생각할수록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열심히 몰입해보세요. 아무리 작아도 지금 내 집이 희망이고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지금 내가 가진 현재가 희망입니다.
내가 부러워한 그 사람들은요, 이 시간을 지나서, 지금 나와 같은 시간을 지나서 10년 이상을 산 사람일 거예요. 그리고 또한 나보다 좀 운이 좋았다 할지라도 우리 똑같이 가진 10개의 운 중 그가 먼저 그 운을 썼을 뿐이에요. 나는 아직 쓰지 않았을 뿐이죠. 왜냐? 운을 아끼는 중이니까. 자,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남 부러워하는데 시간 쓰지 마시고 그냥 내가 가장 자랑스러울 만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오늘, 보잘것없는 내 시간, 희망으로 여러분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. 부러움이 아니라 사실은 희망이라는 감정, 그 감정을 우리는 꼭 잡아야 됩니다.